다비드 사파타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자, 우선 뭐 초구를 맞춰야죠. 네. 백창용 위원이라면 아 구격하네요 사파타. 예. 그렇죠. 초구를 맞춰내고 난 이후에 자 이제 공격과 수비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파타 선수. 자 키스 빠졌고요. 자 짧게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득점이 됐어요. 되네요. 일단 1점. 오늘 뭐 세 번의 공략 중에 가장 정확하게 맞춰내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좋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껴치기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은데요. 네. 확실하게 지금 공격으로 가는 모습이죠. 아, 옆돌리기로 가네요. 네. 회전. 살아 있습니다. 굿샷. 연속 2점. 이번에야말로 다시 또 한번 완벽한 스핀볼로 성공을 시키는 사파타 선수. 지금 같은 때 이렇게 옆돌리기 그리고 그냥 볼 때는 일단 비켜치기도 보이잖아요. 어떤 걸 선택해야지 더 득점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비켜치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각도죠. 네, 지금 이제 각도가 좀 더 컸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확실한 옆돌리기 선택을 하지 않았나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옆돌리기.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 자, 이게 여기까지가 득점이 되고 3점이 됐더라면 지금 자, 배치가 아... 이제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도 각도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사파타 선수가 옆돌리기 시도를 했는데 자, 득점이 되지 않고 흰 공의 위치가로 봤을 때 어떤 공격을 선택을 할까요? 빨강 후 이제 비껴치기 대회전이죠. 자, 득점이 되면 또 자연스럽게 포지션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출발했어요. 하얀 공의 위치가 좀 위험한 지역이지만 키스가 났습니다. 이건 아닌데요. 방향은 좋았는데요. 두께가 얇게 맞았나요? 이렇게 해서 다비드 사파타가 참 어려운 승부 끝에 승부치기 끝에 최경주 선수를 물리치고 32강에 진출합니다. 네.